이게 속세가 아니고 쓴박이 아니 쓴박이? 가세 쓴박이. 오우 어우 뿌리가 좋네 형. 요거는 지친 게 이게 싹싹으로 우는 게 큰 거보다 작은 게 더 낫더라 먹기가. 오우 가래 쓴박이 이거 맞아? 응. 뭐 그건 지칭이고 이건 가래 쓴박이고 이게 아주 그냥 이건 엄청 큰데 쌉싸그로 우면 게 이게 입맛 돋우는 거잖아 이게 원래 약이야 약 가래 쓴박이 어우 딱 좋아 아주 아주 연한 게 이봐 어 이복나무 같아 잡은 거 안 왔어 그거는 뿌리 길게 막 뻗는 거에 속세 속세 그건 속세 쓴박이라 쓴박이라래 오늘은 쓴박 이것도. 응. 작년에 옥수수 씹은 맛인데 이게 가세 쓴박이 씨가 떨어져서 엄청납니다. 응. 이것은 민들레. 오 뿌리 민들레 아직 연합니다. 요건 달맞이 요건 개망초 어우 망초도 많다 근데 시리지가 않아 이거 쓴박이 가서 쓴박이 밭에 이렇게 많네 이거는 지친개입니다. 지친개 캐볼까? 어 쌉싸그러면 냄새 쌉싸그러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이건 달래입니다. 작년에 파다가 이렇게 드문드문 심어놨는데 우와 맛이 퍼지게 생겼네.
어우, 맞네, 요. 이 금방 퍼져,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저기 막 심어놓은 게 아주 망초를 좀 뜯어보겠어요. 망초. 이게? 이 개망초인가? 망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안 되고. 저 하나콘만 뜯어보겠습니다. 오, 바람. 같이 안 되긴. 달래가 아직 전인데, 어우. 이거 많이 묵었나 봐, 굴고. 어우, 생각보다 깊이. 와, 이거 마늘만 해. 아니, 돼지도 못하겠네. 이거 안 나오겠잖아. 어디야? 아니야, 저쪽에. 무릎만 쪽에. 어휴, 씨. 어디야?
왜 있어? 어디야? 여기 나도 잘 안 보이네. 우와. 야, 달래? 과연? 금방 하나 끊겠네. 우와. 방금 보고서 끝장 봤어. 아, 달래 이렇게 막혔어요. 오, 한 자리에서 아주 한쿵 잡혔어. 달래는 여기서 끝장 봤어. 입니다. 수영. 어릴 때 많이 뜯어갖고, 뭐, 이거 한 번씩 들고 다니면서 대궁 먹고 그랬는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물이 아주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아주 맑게 내려오고 있어요. 어우, 여기 바둑이. 바둑이도 엄청 많아요. 바둑이. 아, 여기 바둑이 엄청 많네. 자, 바둑이 이렇게 많아요. 보이시나요? 다수기. 엄청 넓어. 오. 다수기. 저 밑으로 여기도 뭐 더 작게 말해. 들래. 그리고 요것은 지친 게. 가세 순박이. 그다음에 요거는 망초. 망초. 요거는 수영. 요것은 고들빼기. 요것은 냉이고요. 냉이, 다음에 고들빼기. 요거는 민들레. 민들레 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세순박이. 가세순박이고요. 이거는 지친개. 그 다음에 이것은 수영. 이거는 망초. 그리고 이것은 민들레 뿌리. 여기까지요. 어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는 했네요. 일곱까지. 그리고 달래가 있고요. 달래, 달래까지. 여덟까지.
나물로 변신을 했습니다. 밥을 비워 먹기 위해서 무쳤어요. 민들레, 달래, 수영. 아우, 이 맛이야. 맛있습니다. 아주. 비빔밥. 봄나물 비빔밥. 와, 이 요리 아주. 근데 여기다 넣으려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응, 적당히 넣어야 돼. 적당히. 우와. 고기 이제 먹어도 돼? 응. 계란이 또 비빔밥에 안 들어가 빠지면 또 섭섭해지. 자, 비벼주세요. 짝짝짝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벼. 국물이 차가지. 먹어볼게. 나도 평가해줘. 어때? 괜찮아? 자,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던 그 맛이야. 완전 향 같은 진짜. 오늘 자연의 구멍이 자연에 나가는 것이다. 아우, 우린 자연에다 갖다 놓으면 없나? 안 굶어줘. 빨리. 열렸어, 아직 먹을게. 너무 향긋하다.